여기는 의왕이고요. 여기는 양재입니다. 과연 의왕에서 양재까지 몇 분이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의왕시 청계동에 사는 임혜림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의왕시 최초의 방역버스인 G3900번이 개통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곳 의왕시 월암 공영 차고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요. 과연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점에서 타기도 했고 평일 출퇴근 시간은 아니어서 지금은 좀 많이 한가하긴 한데요. 기사님께 확인해보니 평일에는 보통 만석이라고 합니다. 버스 요금은 2,800원이고요. 전체 좌석은 41석으로 좌석 거리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넓게 느껴집니다. 이 G3900번 버스의 편의시설로는요. 이렇게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케이블만 있다면 편하게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요. 태그리스라고 휴대폰에 어플을 깔고 휴대폰을 들고 버스를 탑승하면 별도로 카드를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버스 요금이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이 버스를 이용했더라면 좀 더 편하게 서울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가장 마지막에 내렸는데요. 도착 시간이 11시 56분으로 약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꼭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차로 서울을 이동하실 때 막히는 길이라도 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양재에서 다시 의왕으로 가시려면요. 양재역 9번 출구와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의왕 시민 여러분, G3900번 버스 많은 이용 바랄게요. 안녕!